남풍을 받고 노를 젓지 않는데도 지금 약간 북쪽, 북쪽은 대략 12시, 지금 한 2시 방향, 6시, 3시, 1시 방향으로 지금 바람이 약간 남서 1시 방향, 1시 방향이면 360도 중에서 15도씩이니까 15도, 15도. 풍은 남 180에서 195, 사우스 195에서 부는 바람이 지금 노스 이스트 NE 15 쪽으로 해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을 따라서 지금 다운윈딩으로 가고 있는데, 천천히 바람 따고 가다가 북쪽 하나 둘, 약 2시 방향, 2시 방향 쪽 NE 30으로 기수를 돌려서 출렁다리 쪽으로 갈까 합니다. 바람이 아주 제법 부네요. 풍향은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풍향을 보면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풍향을 보면 좀더 세밀하게 투어나 레이싱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류 방향도 그렇게 한 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단순히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 이거보다도 시간별로 해서 각도를 주고, 예를 들어서 NE SW SE NW NE 북동, SE 남동, SW 남서, NW 북서, 이렇게 사방위를 표시를 해놓고 각도를 주면 NE에서 NE는 1도부터 90도까지, SE는 90에서 180까지, SW는 180에서 270까지, NW는 270에서부터 360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를 넣어주고 측정값을 항상 체크하는 걸로 해서 바람, 조류, 속도 등을 기록을 하면 훨씬 디테일하게 접근을 할수 있겠네요. 지금은 바람은 거의 사우스 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거의 남풍이고, 풍속은 체감하기에는 한 3-4m per sec 정도. 지금 조금 무렵이기 때문에 조류는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조류는 부표를 보니까 지금 썰물 상황이든 들물 상황이든 밀리는 물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사우스로 흘러가는 형태입니다. 조류는 구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구역은 어느 방향으로, 몇 시에 어느 방향, 어떤 물때에 따라서, 이게 디테일한 값이 항상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저 앞에 가마우지 한 마리가 있네요.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러고서 낚시를 하면서 가면 딱 좋겠네. 날아가네. 이제 목적지로 크로스
크로스 윈드 방향으로 해서 저 앞에 있는 출렁다리까지 쭉 갔다가 바람이 덜 타는 해변으로 해서 바다 캠프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롱 테이크를 좀 해야 되겠네. 이게 다운 윈딩을 할 때와 그다음에 어게인스트 윈드, 아, 바람 역풍을 맞고 올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어는 항상 어게인스트 윈드로 갔다가 다운 윈딩으로 오는 투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갑자기 바람이 세지거나 그러면 실제 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너무 커서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지 수 없을지도 모르고, 아, 또 중간에 목적지 도착지까지 출발선까지 못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 플래닝을 짤 때는 항상 역풍으로 시작을 해서 순풍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패들보드 투어나 레이싱도 마찬가지고 카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력을 쓸 때는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동력도 주의는 필요합니다. 엔진이 고장이 나거나 그럴 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줄렁줄렁하네. 바람이 확실히 있으니까 작은 여울들이 줄렁줄렁합니다. 일단은 저쪽 깃발을 향해서 깃발까지 갔다가 해변을 따라서 가야 되겠네요. 잘 나간다. 뒷바람이 지금 불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로 바람을 받으면 잘 나갑니다. 오, 오늘은 상대가 없구나. 생각보다 바람에 제법 밀리네요. 으차. 으차. 우후. 지금부터는 약간 역바람을 맞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법 힘이 듭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패들링을 약하게 하거나 멈추게 되면 그대로 밀려버리고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역바람으로 패들링을 하게 되면 패들링 스피드를 줄이지 않고 최대한 안쪽으로, 바람이 약간 쪽으로 빨리 접근해서 그 안에서 천천히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긴 방법이 여기서 여유 있게 머뭇거리다가는 시간도 많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체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기본 체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 이런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갈매기 한 마리가 앉아있네. 으스, 한 마리 더. 아주 애파도, 잔파도를 받아서 출렁출렁 하네. 기록, 기록, 기록! 기록, 기록! 기록! 넘어질 뻔. 지금 바람이 남풍이